우리 전통 문화와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이곳이 어딜까요? 네,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강원도 북단 바닷가. 피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아바이 마을로 유명했죠. 동해로 활짝 열린 바다며 북녘으로 금강산이 멀지 않은 곳인데 철책선 때문에 일반인들 발이 묶였다가 65년 만에 둘레길이 활짝 열린 그곳은 네, 바로 강원도 속초 해변 외옹치 해안입니다. 지금은 활짝 열려서 십리절반 오리길 남짓 이 탐방로에 많은 분들이 줄지어 찾아 걷고 있다죠. 피난민들이 일군 고장, 북청 아바이 순대맛 자랑하면서 마침내 잘 사는 마을로 일어선 그 속초. 여지껏 이 철책선에 막혔던 외옹치 해안 길, 이 그냥 활짝 열려서 오늘도 지금도 줄지어 걷고 있겠지요. 자, 경기 소리, 금강산 타령, 최은호 명창의 소리로 들어봅니다. 전하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이 벼슬 꽤나 한 분인데 소를 타고 다녔다? 이걸 지금 이야기로 바꿔보면 장관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라는 소리 같거든요. 이 조선 초에 소를 탄 정승하면 맹사성이 있었죠. 그런데 별명을 아주 소 타는 사람이라 지은 이행이란 사람도 장관급 인물이었죠. 지금은 이름 대신 닉네임을 따로 지어 부릅니다만 그때는 호를 지어 불렀는데 아주 대놓고 소 타는 사람, 기우자 이렇게 호를 지었던 이행은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 활약했던 큰 학자였죠. 이 술보다 이 차맛을 즐겼다고 합니다. 조선 초 차맛을 귀신처럼 감별한다. 이 소문난 이행이 소를 타고 성석인 집에 들어갑니다. 서로 대제학을 지낸 사람이니 당대를 대표하는 큰 학자였죠. 이 첫 번째 차가 들어와 한 잔을 맛보던 이행이 차심부름을 하는 아이에게, 아가, 찬물을 두 번 부었구나. 네, 이 소리에 차 끓이던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이, 찬물이 바글바글 넘쳐 물을 더 부었습니다, 딸이. 네, 이 소리에 초대한 성석이는 껄껄 웃고 이행은 놀란 아이를 다독이며 또 달래주고 이 다시 차를 마십니다. 아이는 다시 차를 끓이면서, 응? 어떻게 알았지? 내가 찬물 다시 부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고개를 흔듭니다. 이 옛사람들 차맛 감별하는 감각 놀랍죠? 물도 어떤 물인가, 이 물맛 감별도 뛰어났고요. 이미 널리 알려진 겁니다만 차가 이 성인병에 좋고 어디 어디에 좋고 참 좋은 게 많은 전통 차인데 이 예전엔 차를 구하려면 꽤나 큰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이 커피 대신 전통차 한 잔 마시면서 그 떫은 듯 이 맑은 듯 이 말로 표현 못할 그 향기까지 음미하면서 옛사람들 차 풍류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음악 만나봅니다. 한국창작음악연구소 여러분이 연주한 차와 음악 다악 중 다선삼매 만나봅니다.
실록 만화경 자, 조선 중종 때 노비의 자식으로 과거에 올라 함길도 절도사로 나가게 된 반석평이 북방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반석평의 부인은 그 사람이 또 찾아왔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떠들고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이 여성이 또 반석평은 노비자식 도대체 그 입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다 돈꾸러미를 쥐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탁했거늘 이도 운명인가 보. 어찌하시려고요. 북방 절도사 말입니다. 운명이라면 하는 수 없지만 주상께 이실 짓고 해야겠어. 이제와 이실 짓고라니요. 영감. 절도사. 지금 무슨 소린가? 전하, 당장 참소하소서. 감히 서울 자식을 숨기고 양반 자식으로 과거를 보았습니다. 반석평, 그대가 참으로 노비 자식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어릴 적 어깨 너머로 글 공부하는 걸 본 부친께서 반신의 집 수양아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았나이다. 당장 죽여 국법이 지엄함을. 아니다. 그대와 같은 인재를 어찌 죽인단 말인가. 더구나 북방 여진족을 흔히 아는 사람이 반석평 말고 누가 있던가? 전하, 반석평을 당장 내칠한 상소가 쌓이고 있나이다. 당장 함길도 가겠노라. 누가 나섰는가? 여진족 막아보겠노라. 나선 자가 이 반석평 말고 누군가 말해보라고 했다. 주상 전하, 국법을 어긴 죄부터 물으십시오. 그래서 국법을 묻고 노비 자식을 따지는 사이 여진족 망압이 달려들고 건주의 오랑캐 것들이 달려들어 만포진 무너졌네, 국경 무너졌네, 이런 소리 들으란 말이더냐? 전하, 사헌부와 사관원이 반대 상소를 올리고. 그 반대하는 것들에게 말하거라. 네 놈들이 북방으로 나가 지키라고 말이다. 반석평은 속히 행장을 갖춰 북방으로 나가라.
죄는 다음에 물어도 늦지 않다. 북방이 급하다. 반석병! 전하의 명을 따르겠나이다. 망합족이거나 동평구거나 네 이놈들 두만강만 넘어오면 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다. 반석병이 회룡종속 만포 지켜온 세월이 얼마더냐. 아, 이 강 주위에 고향집 조모님은 어찌 지내실꼬. 바느질 때문에 눈이 침물은 우리 조모님 은공을 갚아야 하거늘. 우리 절도사 나리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장하네. 한양 골목 사람들도 내 손을 잡고 고마워하네. 반석병이 갔으니 저 오랑캐 것들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아주 덕분이라고 내 손을 잡고들 그래. 몸 보중하게. 자네는 나라의 대들 보고 우리 반씨 집안 광영일세. 겨울옷 지어 올리려네. 고소 이브라야, 고소 두만강 꽁꽁 얼어 집이 이럴 때 나무 동은기 좋은기야. 고소 나무 동 줄줄이 묶어서리 얼음 위로 땡겨 올려가지고 소리 진지에 박으라야. 점선아리, 이 걱정입니다. 나무통 옮기는 사이에 여진족 동평구나 건주의 오랑캐 것들이 달려들면 어디라케 막겠습니까? 야야, 이 막무는 것들 말 못 알아들었네. 개미 새끼도 안 보인다 안 했음에. 나무통 빨리 끌어올리라야. 알겠습니다. 야야, 첨사나리 명이라야. 날래 나무통 끌어올려 박으라오야. 에헤이, 조선놈들 고생 많대. 나무통 끄는 놈들 후려치고 마을로 달려간다. 아라라라라, 젊은 여자들 하나 둘 열 흔투흔투 데려간다. 북변 여진족 망합과 동평고를 무찌른 함길도 절제사 반석평이 돌아오고 있다. 이래도 반석평이 노비자식이라 말할 것인가? 이래도 반석평을 병조참의로 명하노라. 전하, 사헌부 사관원 양사가 반대하고 있나이다. 천안 서울 출신한테 병조참의는 가당치 않다옵니다. 병조판서고 형조판서를 왜 못하게 막는가? 장차 명나라 사신으로 보낼 것이다. 공을 세우고 오면 육경자리에 올릴 것이다. 재상인들 못하겠는가? 여보게, 날세 왼수 같은 이호성이네. 왼수라니, 핏줄로 나눈 형제인데 덕분에 주상전하께 노비 자식입니다 하고 이실 짓고 하게 됐고. 아이고 이놈, 아이고 이놈, 이놈 조동아리, 이놈 조동아리 때문에 그냥 입 때문에 이놈 조동아리. 아, 입만 꾹 다물었어도 이 노비 자식 소리 안 냈더라면 그냥 벌써 판서 자리 올랐을 것인데 이놈 이놈 조동아리, 아이고 이놈 조동아리. 그만하게 그만. 그래도 주상께서 기특하게 봐주셨으니 다행이 아닌가. 헌데 이 옷은 어떻게 관복을 입고 나온 겐가? 글씨,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인데 주상께서 이 이호성이한테 사홍원 별제 감초를 주셨지 뭔가. 이런 날벼락이 없네. 날벼락이 없네. 겨울왕이 틀림없구만. 별제 감투벼락 말이오.
조선 중종 때 노비의 자식으로 과거에 오른 반석평은 천한 신분 때문에 끝없는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중종의 두터운 신임 속에 팔도 감사 지내고 마침내 형조판서 6경에 오른 새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나라에 봉사하고 가진 재주를 펼쳤던 반석평 고사.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선윤혜,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숙 명창의 소리로 영변가 들어봅니다. 나도 많아.
떴는데 우똥 절고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 예술인 한마디. 김이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아, 극작가하면서 연기 감독으로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진남수 감독님이요. 창작 소리극 서편제를 각색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편제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오정혜 씨가 주연했던 그 서편제가 먼저 생각이 나죠. 좀 저 역시도 굉장히 그 시절에 감명 있게 봤던 작품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요즘에도 간간히 공연을 하죠. 뮤지컬 서편제가 있었고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보면 가만히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정작 주인공은 물론 송화나 동호나일 수도 있지만 사실 주인공은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정작 그걸 보면 서양음악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거의가 혹은 그냥 드라마가 더 중요해지고 정작 그 드라마 속에 소리를 오래 들려줄 수 있는 매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못 가졌구나. 저도 사실은 그걸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소설을 각색하기 위해서 소설에 언급되어 있는 판소리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보다 보니까 그 장면과 그네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소리의 내용과 이 정서와 생각과 철학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주인공은 소리다. 그리고 저같이 정말 이 소리의 진가를 모르던 사람들이 아, 소리 정말 멋지구나. 근데 그냥 소리만 들려주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좋다라는 건 알지만 오래 듣기 힘들고 교감하기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전통을 잘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인 서편제를 이용을 해서 그 중심을 관통하는 우리 소리의 어떤 멋짐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연을 작년 4월에 도남은 국악당에서 했거든요. 아, 보고 나니까 거꾸로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떻게 쓰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성준 선생님의 의도는 혹은 우리 소리에 담겨있는 정서는 아,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느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극작가 진남수님은 우리 전통 연희극 발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완할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대연극에서도 그 우리 국악적인 요소들은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극을 다룬다고 해도 영국은 셰익스피어가 영어적인 어떤 시적인 운율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사실주의 이후부터 이렇게 서양연극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주의 이전의 연극들을 우리가 흡수함에 있어서 이런 시적인 부분들은 다 잃고 배제하고 이야기로만 사실은 연극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까? 이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어떻게 할까? 이 궁리만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이런 운율을 우리 시조적인 운율에다가 민요적인 운율에다가 이런 어떤 시적인 서양의 드라마들을 우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저쪽으로 어떻게 갖고 가지도 있지만 저쪽 걸 어떻게 우리스럽게 만들 수 있지? 이것도 오히려 거꾸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만한 일이다라고 우선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뭔가 또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는 우리 소리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문제는. 그래서 자막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뜻을 모른다라는 게 공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청소년들의 시기에서부터 어떤 만큼은 우리의 어떤 정신이고 어리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글과 말에 대한 좀 기본적인 공부가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좀 선행이 되었으면 더 우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은 준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화하는 연극 작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언어들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극적인 분들하고 음악적인 부분들하고 이런 언어학적인 부분들하고가 조금 이렇게 서로 잘 만나진다면 조금 더 건설적인 형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걸어볼 수 있게 되네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극작가 진남수님의 소리극과 전통연희극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자, 이광수 명인의 소리로 축원소리 고사덕담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시오 통풍애들 이내 말씀 들어보오. 인간 세상 나온 사람 임자절로 낳느라고 허드렁대고 청대도 임자절로는 아니났소. 하나님 전의 은덕으로 아버님 절에 별을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칠성님 전 등을 타고 지성님 전 복을 빌어 십상만의 탄생원의 그 부모 그 자손 길러지느라 어떤 곡력이 들으셨나 마른 자리 굴라의 얘기니고 진 자리 굴라의 길을 이유 없으면 맘식이라도 맛을 보아다 대단 건의 길을 먹이고 소태같이 쓰디쓴 건 불쌍하신 어머님이 40평세계 잡수시고 인자리는 자리 굴랑의 길을 잃고 마른 자리는 어머님의 눕시며 음식이라도 맛을 봐 타대단간의 길을 먹이고 소태같이도 쓰디쓴 건 불쌍하신 어머님 40평생에 잡수시니 도 아탄열밤 매무기인데 벼룩이 분당하면 단참을 분리두고 다 떨어진 지자를 붙여 허리둥실이 날려주네 궁지서 딸 설한 풍에는 그 아기가 추울세라 저 입을 끌어 이리 덮고 이 끝 끌어 또 덮으며 갈채 발채 타독타독 이 덮어주시네 우리 애기 잠을 잠면 방울 놓고 잠을 깨면 왼발베어 왼전 물리고 궁둥이를 두드리며 사닥에 겨워 하는 말씀 만첩청산의 부배동아 금을 준 들이더를 사랴 순지건군의 일월동아 우염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동네방네 동네방네 기업동아 둥글이둥글 수박동아
불면은 깨질 소냐 울면은 나를 쏘냐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게는 효자동아 사람마다 부모는 꼭 못 따갑고 인간 백년 살자니 잠든 날과 병든 날 근심 걱정 다하지 하면 반사심 못 사느니 어제 오늘 상탄 몸이 저녁 나절에 병이 들어 불운하니 어머님이여 찾는 건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 쓴 들약등이나 있을 수며 한수 불러 경일건들 경떡인들 입을 쏘랴 무녀 불러 구슬한들 구떡인들 입을 손가 등등등등 사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이 판소리에 스님이 등장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 바로 이 심청가 그 대목에 스님이 안 왔으면 신봉사는 물에 빠져 죽었지요. 이 사람 죽게 생긴 순간에 나타난 스님이 물에 빠진 신봉사를 건져주고 또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아예 눈 뜨는 비결까지 일러주고 갑니다. 물론 이 공양미 300석 거금이 드는 일이지만 암튼 생사의 기로에 스님이 등장해서 구해준 순간이죠. 흥보가에서도 스님이 등장합니다. 엄동설한 추운 때 쫓겨난 그 흥보 다 얼어 죽게 생겼죠. 그때 스님이 나타나 집터를 잡아줍니다. 운막이라도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면 내년 봄부터 풀린다는 희망까지 줍니다. 흥보가에 등장하는 스님 덕에 얼어 죽게 생긴 흥보네가 그 겨울 견뎌내자 그 집에 강남 제비가 날아들었으니 명당을 덥석 받은 셈이죠. 그 스님 나타나는 장면을 소리한 게 바로 중타령입니다. 특히 흥보가의 중은 아주 너덜너덜 다 떨어진 승복을 입고서 염불하고 내려오는데 남무아미답을 관승보살. 네, 이 판소리에 들어온 이 연불성음 듣다 보면 절로절로 두 손을 합장하게 만드는 거룩함, 이 장엄함도 있고요. 이 사람을 일깨워주는 깊은 영감마저 느끼게 해줍니다. 나라 사람들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며 나라님에게 우리 이웃들 다 평안히 장수하게 해달란 그런 축원이 깃든 흥보가 가운데 중타령 한농선 명창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리 한참 설리 울죠? 그때여 도승이 흥보를 살리려고 내려오는디 중날이 온다 중한단 날이 온다 저중어 거둥을 보소 어디 헌중 다 떨어진 송나 요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호호무복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실띠를 띠고 금중복에 걸고 단주팔에 걸어 소상반죽의 12마디 용두색인 육간장 채고리 질게 달어 저절철철철 흔들흔들 흐늘거리고 날이 오며 윤불하고 날이 온다 아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는 소수공동이요 호양 삼촌 시르륜만 동기 초상전하 수만세요 광비 전하 수제년 세자 전하 수천주 국태빛난 품중년 나무함이 다불 흥보문전을 당도거여 개호공 공짓고 나면 이대게 동양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마오 박거중에 왔으니 구질허를 마오 흥보가 나가보니 중이 왔거난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를 둘러도 거칠 것이 없는 집이요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대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자커날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구하겠소니요 흥보가 대답하되 혼설들은 다설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작정하고 운한 길이요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없는 법이니 소승지를 따로 쇼면 집타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박응보가 좋아라오 대사 뒤를 따로 흐간다 이모롱을 지 저고개를 넘어서서 한 곳을 당도하여 그 자리에서 우뚝 서더니만은 일명당을 아르시오 천하지 제일 방산 악양도 같은 명당이니 이 명당에다 대강성주를 허시되 임좌병양 옴후드로 대강 성주를 하게 되면 명절은 8월 15일에 난 억심만금 장자가 되고 3대진사 5대급제 병감사가 날 명당이 척시로니 그리 알고 잘 지내오 한두 말을 마친 후 눈을 들어 사면을 불러보고 손 놓고 봐 무엇을 생각더니 이 노을 풀견 간 곳이 없다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 전통 음식과 국악을 사랑하시는 서울 도봉구의 김원택님 만나고 왔는데요.
공직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국밥도 네. 아주 좋아하시고 전통 음식을 또 아주 좋아하세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식 좋아하겠지만 특히 우리 김원택님은 우리 전통 음식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 우리 입맛이 변하고 이제 식단도 바뀌고 이제 그런데 김원택님 말씀은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 음식을 찾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얘기가 좀 애틋하더라고요. 네, 뭐 여담입니다만 뭐 누구나 뭐 엄마 음식 좋아하겠지 그렇죠. 하시지만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아는 지인은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없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해서 제가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솜씨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원택님 어머님은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신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니까 아유. 예전에 우리 어머님 그 된장맛 예, 그 매주 그걸 또 지금 찾고 계세요. 네. 뭐 김치도 그렇고 예.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다 이 어머님이 해주신 그게 맛있을 텐데 그렇구나. 특히 우리 김원택님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네. 한옥단지도 이렇게 하고 지금 그래 하는데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옛것을 좀 살리면서 우리 문화도 살리고 네. 같이 어우러져 가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할아버지께서 대그 목공이었었어요. 대목수. 아, 네. 네. 집도 이렇게 그 나무를 직접 이렇게 깎아서 우리 집도 네. 그 짓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아, 심지는 요새 그냥 좀 갈수록 우리 소리가 좀 비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예. 생활 주변에서 예, 예. 듣기도 어렵고 옛날에는 예. 그냥 저 좀 넓은 그 장터만 가도 그냥 예. 우리 소리하고 씨름 대하고 아, 그랬는데 그렇죠. 음식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전통 음식 이런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생활화가 돼가지고 좀 옛날 우리 전통 음식이 좋아가지고 어서 뭐 한다 하면은 뭐 찾아가서 먹을 정도예요. 그냥 예.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저도 그거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맛있게는 못해도 좀 해봐가지고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좋아요. 그냥 전통 음식이요. 좀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지더라고요. 음식 만들어 먹는 기회가요.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 본 거라 해보니까 그 맛은 안 나는데 역시 맛이 좋아요. 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을 지금도 다시 맛보고 싶다는 김원택님. 그 된장 맛도 어머님 된장 맛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소 어머니가 고추장 된장을 쭉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 음식을 이제 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근데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는 이제 어머니 보고 싶고 또 그 어머니 손맛도 다시 좀 맛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해가지고 직접 메주를 써가지고. 된장 간장 맛도 내고 그런다네요. 네, 저희 어머님도 된장 간장 직접 담그시지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럼요. 담그고 그럼요. 만드는 게 쉽지 않을 예, 것 예, 같거든요. 예, 예, 예. 이 메주가 또 온도 뭐 습도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아파트에서 어떻게 메주를 이렇게 쑤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양은 많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파트에서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리저리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메주를 일단 아파트에서도 가능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맛은 딱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전통 음식 사랑도 남다르신데 특히나 국악 사랑 아주 예, 특별하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예, 예. 국악 사랑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얼마 전까지는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생전에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 이게 갖다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안 계시니까 집에서 만들어서 그거 이제 뭐 지금은 옛날식으로 않고 그냥 분쇄기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그러기다 놓고 그냥 매주도 이렇게 딱딱 밟아가지고 그냥 그거 만들더라고요. 우리 것이 좋아가지고 그 전통 우리 그 판소리 할 줄은 모르고 그냥 즐겨 듣기만 합니다. 좀 배우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심금을 울리는 그러니 그 소리 그거가 좋고 또 우리 전통 국악 우리 노래 이게 좋아서 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 그 취미라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그렇게 길게 가려고는 안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 취미생활이 그쪽으로 돼가지고 좀 더 알아보자 배워보자 해가지고 춘향전 뭐 심청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소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한 맺힌 소리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요. 한번 해보고 싶고 많이는 않고요. 네. 그냥 단가 몇 개 정도 좀 가사 정도만 알아요. 조금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네. 하고 그러니까. 네. 음식도 우리 것이 구수하더라. 소리나 음악도 우리 소리를 찾게 되더라 하는 서울 도봉구 수유리에 사시는 김원택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전통사랑 이웃사촌 현장 취재해 주신 김병준 작가님과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 소개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성, 오정숙, 안양년 세 분의 여류명창이 함께한 남도민요 동백타령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